1번, 다음 그림에서 사각형 ABCD가 원에 내접할 때, 각 X, 각 Y 크기 각각 구하라. 사각형이 내접한다. 사각형 내접하니까 요 X랑 Y 더하면은, X 더하기 Y 하면 180도겠네. 내접사각형의 성질. 그 X 구해보자, X. X는 그거네. 원주각. 아, 원주각이다. 그래서 원주각이다. 호 AC의 원주각. AC. 그래서, 요 AC의 원주각이고, 근데 요 150도. 150도는 중심각이지, 중심각. 이거는 호 AC의 중심각이네. 중심각. 그러면 이제 호가 가짜냐. 하나는 원주각, 하나는 중심각. 그럼 X는 75도. 원주각은 중심각의 2분의 1이야. 2분의 1. 그각 X 나왔네. 각 X는 75도다. 그럼 각 Y는? 아, 이제, 야, 이거 필요 없다, 그러면 이거. 그러면 이제 각 Y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내접사각형. 내접사각형. 마주 보는 각 더하면 몇 도? 180도. 그래서 Y는, 각 Y는 105도다. 105도. 자, 이렇게 풀면 된다. 가로 2번. 가로 2번은 쉽네. 이게 내접사각형 아니야, 내접사각형.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잖아. 그러니까, 마주 보는 각끼리 더하면 몇 도? 180도. 그래서, 각 X는 100도다, 100도. 아, 이거 쉽다, 이거는. 각 Y는 이제 이렇게 두개 더하면 몇 도? 180도. 180도. 그래서 각 Y는 80도. 자, 이건 좀 쉬운 문제였고. 가로 3번. 가로 3번은 각 X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건 삼각형의 내각이네. 각 X는. 아, 이건 각 X는. 그래서 50, 30, X는 100도네, 100도. X는 100도. 그래서 이제 X는 삼각형의 내각으로 푼 거고, Y는 이거지, 이거. 내접사각형. 내접사각형. 그래서 요거 두개 더하면 몇 도다? 180도다. 그게 100도니까. 80도네, 80도. 각 Y는 80도. 80도 되는 거고. 가로 4번. 가로 4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냐, 그림에서.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이거지, 이거. 지름. 지름. 이거 딱 보고. 애들 딱, 아, 단 BC는 지름 해놓고, 지름? 어쩌라고? 이래버리면 문제야, 이게. 어쩌라고 그러면. 지름, 그러면 어쩌라고 그러면 아니라, 지름은 뭐다, 이게? 직각 삼각형이 나온다. 직각, 꼭 그런 건 아닌데, 이게 막 원주각 나오잖아, 원주각. 그림에서 막 원주각 나오는데, 이게 저기 지름이 나왔다. 그러면 직각 삼각형의 빗변이야, 지름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직각 삼각형을 그릴 수 있는 거지. 직각 삼각형.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에, 진짜. 너무너무 중요한 거. 직각이라고 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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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y가 나오 이거 y부터 나오네. 그러니까 각 y는 40도다, 40도. 그렇지? 40도. 90도, 50도, 40도지. 그 y는 40도 나왔고 Y는 40도. 40도. 그러면은, 아, 그러면 이제 X는 어떻게 구하냐면, X는 이제 그 내접사각형으로 풀어야겠다. 내접사각형. 그럼 내접사각형이니까, 이거. 내접사각형으로 풀면은, 얘 90도니까 요거는 110도가 되네. 110도. 그러면 X. 그러면 요거 두개 더하면은, 이렇게 두개 더하면은, 이게 내접사각형에서는 마주 보는 각 더하면은 180도지 않냐. 그러니까, 110도 더하기 50 더하기 x 하면 180도가 되지, 180도. 그래서 x는 몇 도? 20도. 각 x는 20도다. 20도. 아무튼 지름 굉장히 중요해, 지름. 그다음 2번. 다음 그림에서 각 x의 크기 구하라. 이 문제에서는 일단 이게 뭐냐? 내접사각형. 원에 내접사각형이 여기서 핵심은 뭐냐? 100도지, 100도.
100도. 내접사각형의 외곽이네. 그러면 내접사각형의 외곽이 나왔으면은 요거랑 이웃한각, 이웃한 내각, 앱 대각 하고 각이 같다고. 그러니까 여기가 몇 도가 된다는 얘기야. 여기 100도 된다는 얘기야. 100도. 이게 핵심이야. 그러니까 내접사각형에서 외곽 나오면 이게 핵심. 그러니까 100도, 100도. 100도. 아, 그럼 X 나왔네. X. X는 이제 이거 내접사각형 지우고. X는 이걸로 푸는 거지, 이거. 요놈, 삼각형으로 푸는 거야, 삼각형. 그럼 100도, 50도, 30도다, 30도. 30도. 그래서 가로 1번은 X가 30도. 가로 2번. 가로 2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 이거지, 이거. 지름. 지름이 가장 중요하다, 지름. 지름. 지름이면 어쩌라고? 지름이면, 야, 지름이면은 뭐가 나온다?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 특히 요 지름이 이렇게 있고 원주각이 있다. 그럼 거의 100%야. 100%. 직각삼각형으로 푸는 문제야, 직각삼각형. 그러면 여기 90도, 25도, 65도네, 65도. 65도. 그럼 이제 X는 어떻게 구하냐? 65도, 그럼 65도가 딱 나오고 보니까, 야, 이게 그게 되네. 원의 내접사각형이 나와, 내접사각형. 그러면은, X는 뭐냐면은, 내접사각형의 외곽이지? 외곽. 그럼 이웃한 내각. 내각을 마주보는 대각. 그럼 요두 개의 각은 어떻다? 같다. 그래서 X는 65도. 65도다. 아, 이거 지름이라는 거, 지름. 지름 까먹으면 안 돼. 3번. 3번 그림은 짠 보니까 이 95도가 특이하네. 95도가 특이해. 그러면 요 이제 내접사각형. 원의 내접사각형의 외곽이지, 외곽. 외곽. 따라서 외곽. 외곽에 이웃한 내각. 요 내각을 마주보는 대각. 요 같다고. 같아. 그래서 95도, 여기 95도야. 그럼 X는 55도네. 그래서 X가 55도. X가 55도다. 55도. 그러면은 X는 나왔고 각 X는 55도. 그럼 각 Y는 어떻게 구하냐? 각 Y. 그럼 이제 필요한 거 지우자. 그럼 y는 이제 y는 사실 이게 원주각이거든. 원주각. 이게 원주각인데 이거 그럼 호 AC의 원주각이라고. 근데 이 외에 또 원주각이 없지. AC의 원주각이 나올 수가 없어. 요건 점이 없잖아, 여기. 점이. 점 찍힌 게 없다고. 그러니까 원주각으로 푸는 문제가 아니야. 당연히 중심각도 아니고. 중심각은 원의 중심이 찍혀야 되잖아. 그러니까 중심각으로 푸는 건 당연히 아니고 원주각도 아니고. 그럼 뭐냐? 내접사각형. 내접사각형으로 푸는 문제일 거다. 그치? 그래서 내접사각형. 그러면은 요각하고 더하면은 180도. 요각만 구하면 되는 요각. 아, 이각 나왔다. 이각. 이각은 원주각이잖아. 원주각. CD의 원주각. CD의 원주각이 또 있네. 그치? 요쪽에 또 있지. CD의 원주각. 40도. 그래서 요각하고 같아. 40도가 되는 거야, 40도. 아, 그러면 이제 나왔다 그러냐. 필요 없는 거 지우자. 필요 없는 거. 그 40도 나왔지. 40도. 그러면은 여기가 몇 도냐? 95도. 95도. 그러면은 여기랑 여기 더하면은 180도. 그러면은 180에서 90, 85도. 각 y는 85도다, 85도. 85도. 가로 2번. 가로 2번은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지름.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지름. 어쩌라고? 지름? 직각삼각. 이게 특히 이제 지름이 딱 나왔잖아. 지름이 딱 나오고 원주각이 들어갔다. 그건 거의 100%다, 100%. 거의 100%야. 직각삼각형의 빗변이야, 지름이. 아, 무지무지하게 중요해.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직각이라고, 직각. 직각. 그 120도니까 60도. 그럼 X는 쉽게 나왔네, X는. 각 X는 30도다. 각 X는 30도. 30도 나왔고. 그러면 이제, 각, 야, 그럼 각 X는 30도인데, X는 쉽게 나왔네. 30도. 근데 Y 구하자, Y. Y는, 각, 이거 근데 각 Y는 이거 원주각인데? 원주각이지. AB의 원주각. AB의 원주각. AB의, 아, 참, 여기 60도, 야, 60도 지우면 안 되잖아, 이거 60도. 근데 AB의 원주각이 더 있네. 여기에도 AB의 원주각이지. AB의 원주각. 그 요, 그럼 요각하고 같아. 같다. 자, 그러면은, 그럼 요것도 Y라고. 그럼 이제 우리는 요각이 나오잖아, 요각. 요각이 나오네. 요각은 AD의 원주각이지. AD의 원주각. 그치. 여기 AD의 원주각 또 있지? 40도. 그러니까 40도가 돼, 40도. 야, 좀잘 쫓아와야 된다, 이거. 그림이 좀 지저분해진다. 40도. 그럼 60에서 40도 빼면 20도. 20도. 그럼 여기 20도 되는 거지. Y는 20도. 그래서 각 Y는 20도다. 20도. 막 이게 원주각이 막 복잡하게 나오니까 그림이 좀 지저분해지네. 어쩔 수 없다. 다음 4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 오에 대접하는 오각형이네. 오각형 ABCD에서 각 B는 130도, 각 COD는 80도일 때각 X의 크기. 요각? 근데 이게 오각형인데, 이게 오각형이 대접한다. 이거 의미가 없어. 사각형이 나와야지, 사각형. 사각형이 나와야 되는데. 근데, X는 일단 원주각인데, 원주각. 아, AD의 원주각. AD의 원주각이다. 근데 AD의 원주각, 뭐, AD의 또 다른 원주각도 안 나오고, 중심각도 안 나오고, 중심각. 원주각으로 푸는 문제가 아니지. 그러면 이제 오각형이니까 사각형으로 바꿔줘야 돼, 사각형으로. 아, 참, 이거 80도는 이제 중심각이네? CD의 중심각. CD의 중심각. 그럼 이걸 좀 이용해야겠다. 그럼 CD의 중심각이니까 CD의 원주각을 우리가 하나 찾는 거야, CD의 원주각. CD의 원주각을 하나 찾으면서 오각형을 사각형으로 나누어야겠지. 사각형으로.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선을 그으면은 원주각이 뜨면서 X가 나올까? 일단 X를 살려야 돼. X 살려야 되니까 이걸 이렇게 긋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딱 그으면은 X가 살아남지. X가 살아남으면서 내접 사각형이 뜨네. X가 살면서. 그 다음에 요각이 나오지, 요각이. 아, 이게, 야, 이게 잘 그었다, 그치? 내가 생각해도 너무 잘 그었네. 이게 몇 도? 여기는 저기 원주각이니까 80도의 반이니까 40도가 되는 거야, 40도. 아, 야, 좋다. 야, 끝내주는데? 그니까, CD의 중심각이 80도, CD의 원주각이니까 40도. 야, 그럼 여기가, 아, 이게 너무 좋네. 그럼 이각 나오잖아, 이각. 130에서 40배니까 90도. 90도. 그러면은, 이건 내접사각형이니까 요거 두개 더하면 몇 도? 180도. 그럼 X도 90도. 답 1번, 1번. 1번. 그래서 이 문제는, 요렇게 선을 연결해서 푸는 문제다. 요렇게. 그다음 5번. 5번인데, 나는 개인적으로 5번 같은, 5번이 참 마음에 들더라. 이거.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사각형 ABCD가 원에 내접하고, 각 DPA는 45도, 각 DQC가 25도일 때각 X의 크기 구하라. 각 X. 그러니까 이 문제의 특징이, 여기 이제 내접사각형인데, 여기. 내접사각형. 내접사각형이고, 여기에 삼각형 두 개가 떠. 삼각형 두 개. 문제 특징이 이렇지. 그러니까 내접사각형하고 삼각형 두 개로 분리시켜서 푸는 문제야. 분리시켜서 푸는 문제거든. 이 문제는 어떻게 공략을 하느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 일단 원주각, 중심각은 아니고. 자, 먼저 이게 큰, 일단 저기, 그걸로 하자, 이거. 이거 저기 4대각. 그러니까 요 내접 먼저 내접 사각형을 가지고 하자. 내접 사각형. 내접 사각형을 보면은
여기가 x가 되겠지. 요것도 x가 되겠지. 일단 x가 이렇게 나와. 요각이 x가 나와. x가 나와. 그러니까 우리 내접사각형으로 할수 있는 게 요게 다야. 끝이야. 이게 없어. 이제 더할수 있는 게 없어. 없다고 이제 끝. 그 다음 이제 우리는 뭘 보냐? 여기가 이제 25도, 여기가 x니까 요렇게 그으면은 이게 삼각형이 나와. 삼각형. 그럼 여긴 25도, 여긴 x. 그럼 이각이 나오지. 이각이 뭐가 돼? x 플러스 25가 되는 거지. 외각이잖아. x 플러스 25. 자, 그러면 이제 했고, 그다음 마지막은 이제 어디에서 이제 마지막을 장식하냐. 요 삼각형. 이 삼각형의 내각. 그요세개각 더하면 몇 도? 180도지. 그래서 45도 더하기 x 더하기 x 더하기 25 하면 180. 이렇게 놓고 푸는 문제야. 이렇게. 그래서 내접사각형에다가 삼각형의 외각에다가 삼각형의 내각으로 푸는 문제지. 아, 이게 문제 좀 까다로워서. x에다 x 더하면 2x. 2x가 되고, 45하고 25 더하면은 70. 그 이항하면은 70 빼니까 110. 그 x는 몇 도? 55도다. 4번이네, 4번. 4번. 아, 좀 어려운 문제다, 이거. 아, 6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원이 두점 PQ에서 만나고 각 BAP. 이게 밥이네. 각 밥이 100도일 때각 X의 크기. 각 X 여기네. 이거는 내접사각형이 두 개다. 일단 그 왼쪽에 있는 원의 내접사각형이 요놈, 오른쪽에 있는 원의 내접사각형이 요놈. 그러면은 이거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내접사각형, 그럼 요각이랑 요각이랑 같이 네대각. 아, 100도네. 100도.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내접사각형 보면은 요두개 더하면 몇 도? 180도. 그러니까 x는 몇 도냐? 80도 되는 거지, 80도. 아, 문제가 아주 깔끔하고 좋네. 1번이다, 1번. 자, 이 문제는 중요 문제겠지. 딱 봐도 학생이 보기에도 좀 중요하지 않냐? 7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원이 두점 PQ에서 만나고 각 BAQ는 45도, 각 ABP는 55도일 때각 x의 크기, 요각. 원이 두 개가 나왔네. 야, 이거는 원두 개인데 각 x는 각 x 이게 원주각이라고 해야 되나? 각 x? 야, 원주각은 원주각이네. PD의 원주각. 근데 어차피 이제 이거 원주각으로 풀 수는 없겠다. 또 다른 원주각이 안 나오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거. 일단 원두 개가 나왔으니까 P랑 Q를 연결해. P랑 Q를 연결해버리면 내접사각형이 뜨지. 내접사각형, X. 그래서, 요각만 나오면 되네. 이각. 그럼 이거는 어떻게 이용하냐면은, 야, 이거 이각이 나오네? 오, 야, 좋다, 좋다, 이거. 야, 이각이 나온다, 이각. 요각이 나오지. 이각은 AP의 원주각이잖아. AP의 원주각 또 있잖아. 야, 55도. 여기 55도에 55도. 아, 그러면 이제 필요 없는 거 지워버려. 그럼 여기가 이제 55도면은 내접사각형 봐봐. 내접사각형 보면은 대내각 요각하고 요각하고 같지. 같다. 그래서 x가 55도가 돼. 그래서 답 3번이다. 3번. 아, 문제 괜찮네. 이거 좀 까다롭게 보여도 쉽게 풀수 있는 문제다. 심하게 하자.